바람이 단추를 잠기게 하고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오늘은 바람도 잠시 계절의 가동기를 멈추고 그 사이로는 햇살이 비친다는 기상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우리 서성 할머님들의 지난 1년의 가정이 양손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으니 지켜봐 주십시오. 비록 오늘 이 낭송회가 작은 무대로 출발하지만 여러분의 박수와 격려가 천인의 낭송가를 초대한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작년 1년 내내 그레치하고 분위에 물들어서 가장 무르익은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의 자신의 체험과 일상을 수필로 써서 액자를 만들고 낭송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의 시, 수필, 낭송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낭송은 하옥서님의 낭송인데, 아니 뭐 글 속에서 아드님 흉을 보셨대나 봐요. 근데 그 아드님이 누구예요? 아주 효자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스틸 속에서 아드님의 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날씨와 같은 내 마음입니다. 조개살, 문어, 죽순, 그리고 새우까지
야채가 듬뿍 들어가서 맛이 참 좋았다. 나는 그 맛에 홀딱 반했다. 나는 그 우리 네 명은 해물사탕밥을 맛있게 먹고 왔다. 이렇게 기분을 풀고 나니 나는 마음도 상큼해진다. 이럴 땐 친구가 정말 참 고맙다. 친구야, 난 네가 있어 행복해. 고마운 마음은 꽃이 되고 좋은 마음은 복이 되듯이 또 멋진 말은 귀에 머물고 따뜻한 배려는 가슴에 남듯이 나는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게 하고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면 하지 말자. 말과 행동을 잘 하기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니 나에게는 이게 참 힘든 숙제다.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 좋은 생각과 행복한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의 말을 잘 따라준 아들과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마치고 싶다. 아들아, 내일은 더 행복하게. 서 계세요. 마스크 좀, 무슨 마스크 좀. 응원의 발자국을 축하드립니다.